아이는 알타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악몽처럼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을 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수술을 엑스레이도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조차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마취도 안 한 아이는 도수장 속에 망아지처럼 죽어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 버린 진영이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박경리 단편소설 불신시대를 경기도 일산의 아쿠아플라넷을 둘러보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진영은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마저 의료사고로 잃고 말죠. 1950년대 뇌수술이란 성공률 자체가 어려웠을 텐데 소설 속 의사는 정말 돌팔이에 가까운 의사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아들을 보낸 주인공 진영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 괴로움을 성당 절에 가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종교란 돈벌이 하는 장사치와 다를 바 없어 보이니 진영은 세상에 대한 불신과 인간적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친척 아주머니는 갯돈 때문에 말썽을 부립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거죠. 박경리의 불신시대는 주인공 진영이 세상에 불신을 갖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불신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들어보실 내용은 세상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진영이 괴로워하는 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후반부는 다음 편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길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었습니다. 요즘 한파가 매섭습니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요즘같이 추운 날 둘러보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사방에 나무들이 다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아쿠아플라넷 일산에 가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물들, 주로 이제 수상생물들이죠. 그런 생물들이 아주 그냥 아주 생생, 팔팔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박경리의 불신시대를 아쿠아플라넷의 멋진 수생동물들과 함께 들어보실까요? 구입할 수복 처녀에 진영의 남편은 폭사했다. 남편은 죽기 전에 경인도로에서 본 괴뢰군의 임종 이야기를 했다.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이다. 그 소년병은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폭풍으로 터져나온 내장에 피비린내를 맡은 파리떼들이 아귀처럼 덤벼들고 있더라는 것이다. 소년병은 물 한 모금 달라고 애걸을 하면서도 꿈결처럼 어머니를 부르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본 행인 한 사람이 노상에 굴러있는 수박 한 덩이를 돌로 짝에서 그 소년에게 주었더니 채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숨이 지더라는 것이다. 남편은 마치 자신의 죽음의 예고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수 시간 후에 폭사하고 만 것이다. 남편을 잃은 진영은 일사후퇴 때 3살 먹이 아이를 업고 친정 어머니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서울에서 떠났다. 그러나 안양에 이르기도 전에 중공군이 그들을 앞질렀고 유엔군의 폭격 밑에 놓였다. 수없는 피난민이 얼음판에 거꾸러졌다. 피난짐을 끌던 손은 굴레를 찬 채 둥 밑으로 굴렀다. 피가 철철 흐르는 시체 옆에 아이가 울고 있었다. 진영은 눈을 가리고 달아났던 것이다. 악몽과 같은 전쟁이 끝났다. 진영은 아들 문수의 손을 잡고
황폐한 서울로 돌아왔다. 집터는 쑥대밭이 되어 쑥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진영은 자풀 속에 박힌 기와장 밑에서 물씬물씬 무너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프랑스 문학의 전망이라는 일본 책이었다. 이 책이 책장에 꽂혔을 때 순간 진영의 머릿속에 그러한 회상이 환각처럼 지난다. 진영은 무심한 아이의 눈동자를 멍하니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문수가 자라서 9살이 된 초여름, 진영은 내장이 터져서 파리가 엉겨붙은 소년병을 꿈에 보았다.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다음 날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일찍부터 홀로 되어 외동딸인 진영에게 붙어서 살아온 어머니는 내가 죽을 것을 하며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이었으나 진영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알타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악몽처럼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을 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수술을 엑스레이도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조차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마취도 안 한 아이는 도수장 속에 망아지처럼 죽어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 버린 진영이었다. 바깥 거리에서는 쏴 하며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워서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진영의 눈동자가 이따금 불빛에 번뜩인다. 창백한 볼이 불그스름해진다. 폐결핵에서 오는 발열이다. 바깥에 빗소리가 줄기차온다. 아이가 죽은 지 겨우 한 달. 그러나 천년이나 된 듯한 긴 날들이었다. 진영은 가만히 눈을 감는다. 진영의 귀에 조수처럼 밀려오는 것은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진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술병을 들이켠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셔보라고 동무가 보내준 포도주였다. 이불 위에 엎드린 진영은 여울처럼 멀어지는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잠이 든다. 진영은 꿈속에서 희미한 길을 마구 쏟아니며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붕대를 칭칭 감은 눈도 코도 입도 보이지 않는 아이 모습에 소스라쳐 깬다. 흠씬 땀에 젖은 몸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별안간 무서움이 쭉 끼친다. 비가 멎은 새벽이 창가로부터 서서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허공을 보고 있는 진영은 왜 무서움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가 이미 유명의 혼령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글픈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진영은 구역이 나올 정도로 자기 자신이 싫었다. 성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요다음 주일날에는 꼭 나를 성당에 데려가 달라고 가로월동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한 일이 생각난다. 바로 오늘이 그 주일날이다. 가로월동의 아주머니는 약속한 대로 8시가 못 되어서 왔다. 아주머니는 옛날에 죽은 진영의 칠촌 아저씨의 마누라였다. 자식도 없는 그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의 신자였으나 근래에 와서 개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을 빚었다. 진영이만 해도 그 짤짤 끓는 돈으로 겨우 다 넣어온 20만 원짜리 개를 소롯이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만큼 개주를 한 아주머니의 사정이 핍박했던 것이다. 매미 날개같이 손질을 한 모시옷을 입은 아주머니는 울고 불고 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아주머니가 말할 적에는 금으로 씌운 송곳니가 알른알른 보였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언제나 손을 잡고 손자를 잃은 하소연을 했다.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싫었지만 그러나 딸 하나를 믿고 산 그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서러운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우시지 마세요, 형님. 산 사람 생각도 하셔야지. 진영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갈 길이나 생각합시다. 진영이 실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살 길도 막연하긴 했다. 아주머니는 갖가지 말로 어머니를 달래다가 풀어진 고름을 여미며 아주머니는 적삼에도 반드시 고름을 달았다. 우리 어디 사는 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 돈만큼은 돌려드리려고 원금만이라도요. 어머니의 얼굴이 좀 밝아진다. 진영은 잠자코 양말을 신고 있었다. 세 사람은 거리에 나왔다. 아침이라 가로수가 서늘했다. 본시 불교도인 어머니는 성당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꺼렸으나 그러나 아무래도 좋았다. 의사는 항상 딸에게 있는 것이었으니까. 아주머니는 진영의 양산 밑으로 바싹 다가오면서 소곤거리기 시작한다. 천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천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어 너를 부르신 거야.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인간 세상에 다만 천주님만이 빛이 된다. 신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을 아주머니는 말했다. 진영은 땅을 내려다본 채 지가 구원을 받자고 가는 건 아니에요. 천당이 있어서 그곳에 문수가 놀고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 천당 갔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암 행복하게 꽃동산에서 놀고 있고 말고. 연장자답게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말투가 너무 어수룩했다. 아무리 꽃동산이라도 그 애는 외로울게요. 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진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을 보았다. 너울처럼 엷은 구름이 가고 있었다. 그런 소리 말고 영세나 받도록 해. 상배도 영세를 벌써 받았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먼 지평선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진영은 기계적으로 그 무신론자가 영세를? 그 애도 요즘 심경이 많이 변했어. 분냄새가 열게 풍겨온다. 진영은 금니가 알른알른 보이는 아주머니의 입매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상배는 아주머니 댁에 하숙한 대학생이다. 지나간 봄에만 해도 그는 아주머니요, 예수가 물 위로 걸었다 캤는기요? 하하하! 아마 예수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렸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렸던가 봬요? 하하하! 그런 부산 사투리의 조롱이 자기 딴에는 아주 신통했던지 상배는 콧마루를 벌름거리며 웃었던 것이다. 진영이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 애도 우리 집에서 쉬 옮기게 될 거야.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오신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 애가 나가기 전에 영세 받도록 하려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들이 성당 앞까지 왔을 때 은행나무에 자잘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뜰에는 연분홍빛 글라디올러스가 피어 있었는데 진영은 불교의 상징인 연화를 왜 그런지 연상했다. 그리고 엉뚱스럽게 그 꽃들이 자아내는 서양과 동양의 거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막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진영은 얼떨떨하게 자기의 마음을 더듬었다. 문수를 위하여 신을 뵈러온 마당에서 아무런 경건함도 없이 이렇게 냉정히 사물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다만 시각에서 온 하나의 자연 발상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 슬픔 속에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말인가? 진영은 문수에게 부끄러웠다. 미안했다. 진영은 땀에 젖은 분냄새가 풍겨오는 아주머니의 젖가슴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 옆에는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십자가, 성경책 같은 것을 노점처럼 버려놓고 팔고 있었다. 진영은 어느 유역의 이방인인 양 그런 광경을 건너다 보았다. 분위기에 쌓이지 않는 마음 속에는 쌀쌀한 바람이 일고 있었다. 진영은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신발을 책보에 싸면서 주로 아이들을 위한 미사 시간이 돼서 시끄러워. 다음엔 일찍 와요. 진영은 아주머니의 말보다 거추장스럽게 신발을 싸들고 가는 신자들의 모습에 눈이 따라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문득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도둑질 하더라. 그런 야유에 찬 노래를 생각했다. 그러나 진영은 곧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신전에서 신을 모독하다니. 그런 죄악의식에 쫓기며 진영은 아주머니의 뒤를 따랐다. 얼마 후에 미사는 시작되었다. 가엾은 나의 아들 문수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나이다. 진심으로, 진실로 비나이다. 그 고통으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어린 영혼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영은 눈을 감고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있는 해살꾼의 속삭임이 더 집요했다. 해살꾼은 속삭인다.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아주 영영 없어진 것이다. 진영은 눈앞이 캄캄해오는 것을 느낀다. 해살꾼은 속삭인다. 칼끝으로 고를 짝에서 죽여버린 것이다. 무참하게 죽여버린 것이다. 진영은 눈앞에 시뻘건 불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을 본다. 해살꾼은 자꾸만 속삭인다. 어둡고 침침한 명부에서 압축한 듯한 목쉰 아이의 울음소리. 진영은 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코앞에 닿은 어머니의 머리에서 땀내가 뭉클 풍겨온다. 현기증을 느낀다. 신자들이 머리에 쓴 하얀 미사포가 시계와 의식을 하나로 표백시켜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났는지 진영은 고개를 돌렸다. 구제품이 정렬한 듯한 성가대의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이들의 각색의 음계가 합한 성가는 바람을 못 마신 오르간의 잡음처럼 진영의 귓가에 울렸다. 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을 을씨년스런 자기 자신의 모습, 진영은 그것이 얼마나 어설픈 위치인가를 깨닫는다. 진영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미웠다. 결코 자기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다. 진영은 어떻게 해서라도 객관적인 자기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진영은 이뤄진 낭만을 찾아보듯이 신과 문수의 죽음이 동렬의 신비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신과 죽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라 생각했다. 진영이 처음 성당에 나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것이 가공에 설정된 하나의 가장일지라도 다만 문수를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자신이야 피에로도 오뚜기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맹목은 끝내 맹목일 수 없었다. 미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진영은 긴 작대기에다 연금 주머니를 여민 잠자리채 같은 것이 가슴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성급하게 돈을 몇 입 던졌을 때 잠자리채 같은 연금 주머니는 슬그머니 뒷줄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구경꾼 앞으로 돌아가는 풍각쟁이의 낡은 모자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계기로 하여 진영은 밖으로 나와버렸다. 진영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성당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빨간 눈을 보았다. 문수 또래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으며 나오는 것도 보았다. 여름 햇빛 아래 서 있는 성당이
가늘게 요동하고 있는 것 같이 진영에게는 느껴졌다. 아침부터 진영은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갑하게 그러지 말고 밖에라도 좀 나갔다 오라는 어머니의 말이 도리어 비위에 거슬려 진영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머리를 부여앉는다. 갑갑한 때문만이 아니다. 진영은 일자리를 찾아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진영은 머리를 부여하는 채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며 누구에게 매달려 밥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겠는가. 더군다나 폐까지 앓고 있는 내가. 진영은 문수를 생각했다. 살겠다고 버둥대는 어머니와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비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당에는 대낮 햇빛이 쨍쨍 쏟아지고 있었다. 그늘이 짧아진 쌍나무의 둘레로 잉잉거리고 다니던 파리떼들이 진영의 얼굴 위에 몰린다.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빨래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널쩍한 해바라기 잎사귀 사이에 그 찌든 옆 얼굴을 바라보는 진영은 바다에 떼밀려 다니는 해파리를 생각했다. 그렇게 둔하면서도 산다는 본능만은 가진 것, 그저 산다는 것. 진영은 어머니에 대한 잔인한 그런 주시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다. 진영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쫓으며 마룻바닥에 드러눕는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이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갑자기 바다같이 느껴졌다. 구름은 바다 위로 둥둥 떠내려가는 해파리만 같았다. 진영이 자신이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엎드려서 바다를 내려다보는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든다. 해가 서쪽으로 좀 기울었다. 쌍나무의 그늘이 두서너치나 늘어난 것 같다. 진영은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마루 밑에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이 삐걱하더니 열린다. 땅을 보고 있던 진영의 눈에 우선 사람의 그림자가 먼저 들어왔다.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눈을 치떴을 때 그곳에 바랑을 짊어진 신중이 서 있었다. 초현실파의 그림같이 그림자를 밟고선 신중의 소리 없는 기다란 모습. 드디어 합장을 하고 있던 신중이 입을 열었다. 아씨! 완전히 조화를 깨뜨린 소녀와도 같이 카랑카랑하게 맑은 목소리다. 바랑의 휘인 어깨는 아무래도 40고개일 터인데 신중은 부스스 일어나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진영의 형용할 수 없이 어두운 눈빛에 지친다. 마침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는 어머니를 본 신중은 잠시 숨을 돌이킨 듯이 마나님! 의연히 맑은 목소리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쉰다. 이날까지 부처님을 섬기고 잘 살 적에는 절마다 불을 켰건만 무슨 소용이 있습디까?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도 헛말이더군. 바야흐로 아이가 없어진 하소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판에 박은 듯한 푸념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 눈을 끔뻑거리며 말할 기회만 노리던 중이 드디어 어머니의 말허리를 꺾어버린다. 아이 딱하기도 해라. 그러게 말이요. 그렇지만 시주하십사고 온 게 아니라 행여 쌀을 사려나 해서 아주 무거워서요. 그런 구슬픈 이야기보다 빨리 거래부터 하고 싶다는 표정이다. 진영은 값싼 동정까지도 인색해진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동정을 바라는 어머니가 밉기보다 딱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말이 미진한 어머니는 좀 어리둥절한 얼굴이다. 무거워서 어디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요. 좀 짐을 덜고 가려고요. 신중은 마루 끝에 바랑을 내리며 의사를 거듭 표시한다. 그제야 중의 수작을 알아차린 어머니는 여태까지의 감정은 일단 수습하고 치마 밑을 축히며 재빨리 응수다. 우리도 뱃살을 팔아먹으니 기왕이면 사지요. 되나 후이 주세요.
중은 파랑을 끌어놓고 쌀을 되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몹시 쌀대가 야위다고 보채고 중은 대박 위에다 쌀을 집어 얹는 어머니의 팔을 떼밀며 그러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럭저럭 거래는 끝난 모양이다. 샘을 마친 어머니는 인사로 신임이 계신 절은 어디지요? 네? 아, 네, 바로 학교 뒤에 있는 절이지요. 학교 뒤라면 쌀을 팔고 갈 정도로 먼 곳은 아니다. 중이 가고 난 뒤 어머니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에 진영아! 나직이 부른다. 진영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눈을 본다. 문수를 그냥 둘라니 이리 가슴이 메인다. 이렇게 흔적 없이 두다니 절에 올려두자.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진영의 시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절도 가깝고 신당이니 만만하고 세상에 너무 가엾어. 아무래도 혼백이 울면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잠이 와야지. 진영은 고개를 돌려 장독대의 해바라기를 바라본다. 한참 만에 그렇게 합시다. 해바라기를 쳐다본 채 한 대답이다. 그런데 왜 그리 중을 장사꾼 대접을 했어요? 아이를 부탁할 생각을 했으면서. 진영의 시선은 여전히 해바라기에 있었다. 자기가 하는 말에도 별반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따, 별소리를 다 하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하기야 뭐 시주받은 쌀 팔고 가는 그게 진짜 중인가?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미웠다. 그럼 왜 그런 중이 있는 절에 가려고 해요? 누가 중 보고 절에 가나? 부처님 보고 가지? 진영은 잠자코 옳은 말이라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우선 쓰라고 돈 2만 환을 주면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 진영을 나무라던 일이 생각났다. 이렇게 절에 갈 것을 동의하고 보니 왜 그런지 아주머니에 대하여 변절을 한 듯 미안하다. 그리고 돈만 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돈을 받았건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호의가 빚이 되는 듯 싶다. 그러나 진영의 종교가 오직 문수를 위한다는 명목뿐이라면 성당보다 절이 훨씬 표현적이다. 적어도 돈만 낸다면 절에서는 문수를 위한 단독적인 행사도 해주기 마련이다. 진영은 자리에서 후딱 일어섰다. 해가 서산에 아주 기울었다. 거리로 나왔다. 진영은 약국에서 스트렙토마이신 한 개를 사들었다. 내내 다니던 Y병원에는 아무래도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약을 산 것이다. 가롤동의 아주머니는 Y병원의 의사가 같은 신자니 믿고 다니라고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주사 분량인 한 병에서 겨우 3분지 1만 놓아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안 이상 그 병원에 다시 갈 수는 없었다. 약병을 만지며 길 위에 한동안 서 있던 진영은 집 근처에 있는 S병원에 들어갔다. 이웃이기 때문에 의사와 안면쯤은 있었다. 그러나 S병원은 엉터리 병원이었다. 진영은 모든 것이 서툴러 보이는 갓 데려다 놓은 듯한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쳐다보며 약병을 내밀었다. 진찰도 하지 않고 주사만 맞으러 오는 손님을 의사는 언제나 능대한다. 그래서 진영은 애당초 의사를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환자를 진찰하고 있던 의사가 뒤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진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사가 아니었다. 그나마도 근처에 사는 건달꾼이었던 것이다. 진짜 의사는 그때야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안에서 분주히 나오더니 바쁘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청진기를 든 건달꾼은 진영의 눈살에 캥겼는지 우물쭈물 헤치우더니 간호원에게 페니시린 2g 하고 밖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 페니실린이라면 병명을 몰라도 만병통치약으로 건달꾼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진영이 멍청히 섰는데 간호원은 소독도 안 한 손으로 아주 서툴게 마이신을 주사기에다 뽑고 있었다. 진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사기에 들어가고 있는 액체가 뿌옇게 보였다. 약이 채 녹기도 전에 주사기에다 뽑은 것이다. 진영은 더 참지 못했다. 안 돼요. 녹기도 전에 큰일 날려고. 앙칼지게 소리치며 진영은 약병을 뺏어서 흔들었다. 페니실린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앉았던 낯빛이 노란 할머니가 주사기를 들고 엉거주춤하니 서 있는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보고 있다. 병원 문을 나섰다. 이미 밤이었다. 아까 큰일 날려고 하면서 약병을 빼앗던 자신의 모습이 어둠 속에 둥그렇게 그려진다. 참 목숨이란 끔찍이도 주체스럽고 귀중한 것이고 몇 번이나 죽기를 원했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가? 진영은 배꼽이 터지도록 밤하늘을 보고 웃고 싶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터지고 마는 순간부터 진영은 미치고 말리라는 공포 때문에 머리를 꼭 감쌌다. 사실상 내가 미쳤는지도 모른다. 모든 일은 미친 내 눈앞의 환각인지도 모른다. 지금은 밤이 아니고 대낮인지도 모른다. 진영은 머리를 꼭 감싼 채 집을 향하여 다른박질을 쳤다. 밀짚 모자를 쓴 냉차 장수가 뛰어가는 진영의 뒷모습을 얼없이 바라본다. 달무리 진 달이 붉으스름했다. 비라도 쏟아질 듯이 뭉뭉한 더운 바람이 불어왔다. 진영의 어머니는 쌀을 팔러 온 중이 가고 난 뒤 백중날을 기다렸다. 백중날은 죽은 사람의 시식을 하기 때문이다. 백중 전날에 어머니는 문수의 사진과 돈 2,000환을 가지고 절에 가서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날이 환해지자 진영이도 과실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던 것이다. 비국민학교를 돌아 약간 비탈진 길을 돌아서니 이내 절 안마당이 보였다. 백중맞이를 하느라고 한창 바쁜 절에는 동네 안악들이 와서 이를 거들고 있었다. 큼직한 몸집을 한 주지중이 어머니를 보고 반색한다. 아이고 정성도 지극해라 이렇게 일찍부터. 어머니는 눈에 손수건부터 가져간다. 스님 우리 아이 천도 좀 잘 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가엾어서. 콧물을 짠다. 어제 저녁에 실컷 어머니의 서름을 들었을 주지중은 새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 주지중은 극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첫째로 하갔다던 서장 부인이 아직도 안 오시니 어떡하나? 잠시 생각에 잠긴다. 무슨 서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인 모양이다. 어머니는 비굴한 웃음을 띠면서 주지중을 쳐다본다. 신님, 그만 우리 아이를 먼저 해주세요. 주지는 한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 그럼 댁부터 해드릴까? 주지는 그렇게 작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부른다. 아우님! 아우님이라고 불린 신중은 돌아본다. 얼굴이 쪼글쪼글 쪼그라진 그 신중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게다가 표정마저 앙상하다. 어제 저녁에 2,000환 낸 분인데 아직 서장댁이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지요. 주지의 말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대답 대신 진영의 모녀를 훑어보더니 돈의 액수가 심에 차지 않아서 무뚝뚝하게 그냥 가버린다. 진영과 어머니는 법당 옆에 서로 등을 보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라다 보이는 산마루에 막 해가 솟고 있었다. 그 영롱한 아침을 진영은 벽화처럼 감동 없이 대한다. 진영은 최저의 돈을 내고 첫째로 하겠다고 새벽부터 온 것이 얼마나 얌통머리 없는 짓이었던가를 생각한다.
공양을 들고 젊은 중이 온다. 여보세요, 그 키 큰 신임은 안 계시나요? 어머니는 쌀을 팔러 온 중을 두고 묻는 말이다. 그 이는 절에 잘 붙어 있지 않아요. 젊은 중은 간단히 대답하고 법당으로 들어간다. 곧 시식불공이 시작되었다. 진영은 늙은 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조는 듯한 연보를 시작하자 적잖게 실망했다.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주지중이 아니었던 것이 섭섭했던 것이다. 기왕이면 굿차라는 무당으로 하는 따위의 기분이었다. 중은 연보를 하면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어머니 옆에 멍청히 섰는 진영을 흘겨본다. 보랏빛깔의 원피스를 입은 진영의 허리는 말할 수 없이 가느다랗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눈만 검다. 중은 여전히 마땅치 않게 진영을 흘겨본다. 진영은 중의 눈길을 느낄 적마다 재촉을 당한 듯이 어색하게 엎드려 절을 했다. 진영은 중의 마음이 연불에 있지 않고 제밥에 있다는 속담같이 지금 저 중의 마음도 연불에 있지 않고 절에 와서 예배를 하지 않는 내 태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진영은 중과 무슨 대결이라도 한 듯이 점점 몸이 피로해지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난 것 같았다. 주지중이 식은 벌떡거리며 법당으로 쫓아왔다. 아우님, 빨리 하시오. 지금 막 서장댁이 오셨구려. 대강대강 하시오. 주지는 법당 구석에 걸어둔 먹물들인 모시장삼을 입으며 서두르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불전에서 영전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대로 불경이나 끝마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까 공양을 나르던 젊은 중이 이번에는 널따란 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진영의 모녀를 돌아다 보며 영가 앞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진영은 문수의 사진이 놓인 앞에 가서 엎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문수의 손결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다. 문수야, 많이 많이 먹어라. 불쌍한 내 자식아. 진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처럼 슬프게 들은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향을 꽂고 빳빳한 은행에서 갓 나온 듯한 10환짜리 20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향을 꽂았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중이 목을 길게 뽑아가지고 영전에 놓인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빳빳한 새 돈은 흡사 백환권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진영은 송구스런 생각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진영은 머릿속에 피가 꽉 차 오는 것을 느낀다. 돈을 그렇게밖에 준비하지 못한 어머니의 인색함을 격심히 저주하는 것이었다. 젊은 중은 들고 온 그릇에다 영가 앞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덜어놓는다. 나물, 떡, 자반, 과실 그렇게 차례차례 손이 간다. 마침 먹음직스런 약과에 손이 닿자 벼랑간 목탁을 치던 중이 그건 그만두구려! 바락 소리를 지른다. 젊은 중은 진영을 힐끗 보면서 총총히 바깥 시식 돌로 음식을 버리러 나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처음부터 거래임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어지간한 감정도 폭발 아니할 수 없었다. 진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푹 쌌다. 울음이 터진 것이다.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는 역정을 그는 울음 속에다 내리 퍼부었다. 울음 속에 그 목을 감던 문수의 손결이 느껴진다. 미칠 듯한 고독과 그리움이 치솟는 것이었다. 음식을 버리고 돌아온 젊은 중은 과실을 모으며
이걸 가져가셔야지 보자기를 하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진영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젊은 중을 노리며 일 없소, 그만두시오. 진영의 목소리는 악을 쓰는 것 같았다. 일을 다 마치고 법당 밖에 나온 늙은 중이 왜 가져온 걸 안 가져가슈? 쳐다보지도 않는 진영이 대신 어머니가 뭐 그걸? 진영의 얼굴을 어머니는 숨어본다. 늙은 중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댁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진영의 눈이 번뜩였다. 조반을 자셔야 할 텐데 너무 일러서 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좀 기다리실까요? 젊은 중은 그런 말을 남기고 가버린다. 진영은 법당 축돌 위에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요 하던 말이 되살아온다.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 진영이 그러한 울분에 젖어있을 때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 서장의 부인인 듯 싶은 젊은 여인이 주지중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밖으로 흘러나왔다. 잠들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일 만한 뱃속에서 밀어낸 목소리였다. 진영은 팔딱 일어선다. 어머니, 그냥 갑시다. 밥을 얻어먹으러 절에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냥 걸어가는 진영을 만류 못할 것을 아는 어머니는 뜰에 서성거리고 있는 늙은 중에게 그만 갈랍니다, 신임. 이크, 아침이나 잡수시지, 갈려오? 굳이 잡지는 않았다. 그는 젊은까지 전송을 하며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진영은 울라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리막길에서 자풀을 뽑으며 진영은 말없이 울었다. 여비도 떨어진 낯선 여관방에다 문수를 혼자 두고 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었다. 진영은 불덩어리 같은 이마를 짚는다.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알았다.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 찬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부르트고 하는 것은 일수였다. 알타못해 귀까지 알았다. 그리고 수년 내로 건드리지 않고 둔 충치가 일시에 쑤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랑빛, 파랑빛, 마지막에는 시꺼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차례 뒤덮여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꽉 싸는 것이었다.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었던 몸을 끌고 H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나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 병들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Y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직감적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병원만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루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태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에 진짜라고 나팔불었다.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자는 빈병일지라도 그것은 전연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히 마치 패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던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100,000원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보내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버리고 그저 멍멍히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